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오늘은 군산 여행 팸투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유도 관광을 했습니다. 선유도 헬리스 카페에서 한 잔의 휴식을 맛보았습니다. 아들이 서해 바다에 유유히 떠도는 배 모양을 잘 그리고 있습니다. 서해 바다 배가 동동 띄어져 있습니다. 열심히 서해 바다를 가면서 선유도 바다를 갖고 있습니다. 군산 관광 여행 지도를 보면서 망주봉을 바라다 보고 있습니다. 망주봉 앞에 펼쳐지는 큰 갯벌을 보고 계시지요. 다양한 생물 자원들이 살아 숨쉬는 갯벌입니다. 선유 낙조라고 할 만한 명승지 113호에 속하는 낙조가 유명한 해수욕장입니다. 빠가 드론 촬영으로 해수욕장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모래사장이 10리나 펼쳐져서 명사10리 해수욕장이라고도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선유 8경 중에 하나인 해수욕장입니다. 유리알 같은 흰 규사가 장대하게 펼쳐져서 망주봉을 안고 경치가 정말 수려한 곳입니다. 수심이 낮아 물놀이 하기 정말 좋은 곳입니다. 여름에는 물놀이 하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해수욕장입니다. 고군산 군도는 방파제가 파도를 막아주어 낚시하기가 정말 좋습니다. 스쿠버 다이버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해안이기도 합니다. 아들이 명사십리에 있는 산신령 캐릭터를 구경하며 가고 있습니다. 돼지의 인형도 굉장히 복스럽습니다. 여름에는 해양경찰관들이 있던 광경도 보고 계십니다. 피서객들의 휴식을 지나 저 멀리 백로가 보이는 바닷가를 거닐었습니다. 선유도 해수욕장이라는 편말을 잘 보고 계시지요. 유리알 같은 바닷물입니다. 할리스 커피에서 여행객이 휴식을 맞이했습니다. 원두에 따라 커피의 맛이 달라지는 커피는 참 오묘한 맛입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사과 주스를 해수욕장을 바라보면서 즐겁게 먹었습니다. 경암동 철길 마을에도 갔습니다. 경암역이라는 멋진 간이역이 보입니다. 전교 회장이 된 아들을 보고 계십니다. 아들이 레트로 감성이 충만한 기차 마을을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군산 교복 1호점이라는 교복 대여점에서 전교 회장으로 변신을 했습니다. 오늘은 즐겁게 예쁘게 전교 회장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포토존에서 착각 찍었습니다. SNS에 올리고 기념포도 받아야겠습니다. 경암동 철길마을에 군산 시간여행을 합니다. 뽑기 체험도 하였습니다. 어릴 적 생각이 나고 있습니다. 이곳은 드라마 촬영지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한혜진, 황정민 주연의 남자가 사랑할 때라는 영화를 만들기도 한 곳이기도 합니다. 추억의 국어와 산수 교과서가 보이고 계시지요. 연탄불로 하는 달고나 체험을 잘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군산을 여행하시고 달고나 체험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